동안 아가를 쳐다보고 있다가 한마디 하는 게, 아, 나 억울한 희생양이 박근혜 대통령이었다고. 너는 사형이야. 너는 끝났어,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어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간의 관계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우파 진영의 국민들이라면 잘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규정할게요. 지금 이 사단을 뭘로 규정을 하고 싶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과의 동업 관계는 끝이다. 너와 나의 동업은 끝이야. 네 알아서 해, 이야. 이거야, 지금. 그럼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느냐. 1차적으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에 대해서 우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선고가 나와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한동훈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앞에 파티션이 없어졌을 때 이제 문재인이 보이는 거고 이재명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준석에 대한 죄도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고 조국에 대한 벌을 물어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한동훈을 비판했을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한동훈이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장관이었고 한 게 없어요. 주둥이로만 나불나불 됐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정권을 지키는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가 본인도 지키고 정권을 지키고 하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1순위, 2순위, 3순위 차례대로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지율이 높아져야 정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지지율이 높아져야 여론도 대통령실이나 정권에 유리한 기사를 보도하지 뭐 십몇 퍼센트, 20%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악의적인 기사밖에 보도가 안 돼요.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력, 총선 패배로 인해서 좌파에게 다 넘겨주고 아무런 무기도 없이 3년 동안 뭘 했느냐 이렇게 따져 물으는 한동훈에 대한 명분을 우리가 깨부숴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칼을 쥐어주자. 한번 더 해봐라. 그거는 뭐냐? 진짜 총칼을 주는 게 아니라 여론을 한번 대통령실에 한번 몰아줘보자. 집권 여당이 한번 몰아줘보자. 한동훈 빼고! 그러려면 일단은 대통령실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1월 15일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선고가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동훈이를 내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해봤는데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간의 오랜 시간의 이 동맹관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의심들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좋게 평가하자면 지금 한동훈이가 배신을 한 거다. 사기를 하나 쳤는데 같이 또 다른 사기를 쳐다가 지가 궁지에 물리니까 동업자에게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야, 더 이상은 안 돼. 꺼져.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지금 그래? 그러면 너 엿 먹어봐. 나는 또 다른 사기꾼 이재명과 같이 손을 잡고 너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 윤석열 대통령을.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좋게 봤을 때고 나쁘게 봤을 때는 이것 또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또 국민들의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니까 요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또 다른 쇼를 하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쇼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믿고 싶고 한동훈이라는 놈이 야당에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즉 한동훈 특검이 들어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대통령실에 찾아가서 그간의 20년 동안 싸웠던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아 설마 그래서 다 필요 없고 독대 스토킹질을 하지 않았어요? 껄핏하면 독대. 아 지가 예를 들면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밥을 처먹으면서도 말할 수 있는데 굳이 왜 독대에 목을 맸을까? 아무튼 본인의 비리에 대해서 둘만의 형한테만 얘기하고 싶어서 형한테 부탁을 해서 아직 막아주세요 그러고 싶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꺼져 있기야 그랬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재명에 들어붙은 거예요. 그러고 나면서 대통령실의 압박이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급기야 명태균 녹취록이 터지고 4일 동안 도망쳐 있다가 첫마디 한 게 국민 팔고 녹취록은 조작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렇잖아요. 같은 당의 의원이 5명의 전문가를 대동해서 녹취록을 분석해서 녹취록이 조작됐다. 아니 막말로 조작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터졌을 때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집권 여당의 당대표라면 당연히 야당을 공격을 해야 되는 건데 이놈은 4일 동안 아그레 쳐다보고 있다가 나와서 하는 소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안 하잖아요. 기껏 한다는 소리가 명태균 녹취록에 대해서는 본인은 브로커 따위에게 끌려다닐 생각이 없다. 그러면서 꼬랑지 딱 내리고 도망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이놈이 지금
명태균 녹취록에 대해서 한마디 한 적 있습니까? 뭐 문재인에 대한, 김정숙에 대한, 이재명에 대한, 김혜경에 이거를 떠나서 조남도 못 건드리지만 이 명태균에 대해서 우파 국민들이 지금 막 부급을 끌고 있는데 이놈은 태평천하예요. 4일 동안 아가리 쳐닫고 있다가 한마디 하는 게 아 나는 관련 없다. 또 정상적이라면 이 명태균 이놈 가만두면 안 된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안다고. 근데 여기서는 이런 방법 말 한마디 없이 무슨 정치 브로커에게 나는 휘발의 생각이 없다. 아 난 몰라 니들 알아서 해. 이렇게 해버리고. 그건 왜 그러냐. 많은 의심을 갖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회 과반 이상이 다 법조인들이에요. 그걸 모를까요? 그럼 내가 허위사실 유포네? 그쵸? 아니잖아요. 역대 대통령이 관례식으로 다 해왔던 거야. 쉽게 얘기하면 본선에서 개입한 것도 아니고 총선을 대비해서 우리 그 전장에 나갈 잘 싸운 장수들을 선발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싸워야 되는데 북한하고 잘 싸울 만한 해군의 전략가들, 육군의 전략가들, 공군의 전략가들을 북한 몰래 비밀리에 이 사람 어떻게 했느냐. 국군 통수권자로서 하는 거야. 근데 민주당의 주장은 쉽게 얘기하면 지들 입맛에 맞게끔 아니면 민주당의 허락을 받고 하라는 거야? 공개적으로? 너네들은 문재인 때 안 했냐? 다 했던 거야. 불법이 아니야. 근데 이거를 불법으로 만들어 놓은 놈이 한동훈이고 그 불법의 억울한 희생양이 박근혜 대통령이었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그 박근혜 키즈라고 해가지고 정치 초년생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공천 주고 그러면 민주당에 또 깨지니까 총선 때 우리가 잘 이 내부 단두리를 잘 쳐가지고 잘 다듬어가지고 잘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이걸 잘 선발해서 총선에 이길 수 있는 이런 컨설팅을 좀 해주세요. 이걸 갖다가 2년 징역형을 받게 하게 한 놈이 한동훈이에요. 이걸 그대로 붙여갖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했으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하니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겠어요? 미친놈 아니야? 거기다 뭐 시정연설 나와라. 시정연설 나오면은 누구 좋으라고. 총선을 다 말아먹고 국회를 갔다가 홈그라운드로 만들어준 놈이 한동훈인데 윤 대통령 보러 시정연설 나가라 그런다? 거기서 제대로 된 국정운영이 정책이 논의가 되고 시정연설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민주당 놈이 어떤 놈들인데? 개거품 흘리면서 또 무슨 탄핵이고 어쩌고 명태균에 대해서 녹취록에 대해서 얘기해라 또 뭐 이라랄 거 아닙니까? 그 뻔히 알면서 이놈은 그 범의 아가리 속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건데 다행히 대통령실에서 안 가죠. 사과해라? 사과 안 하죠. 왜? 박근혜 대통령도 태블릿 PC에 대해서 주변 가신배들이 사과하라고 국정농단 인정하라. 뭣도 모르고 사과했다가 지지율이 폭망해서 한 자릿수로 떨어져갖고 그때부터 탄핵이 그냥 훨훨 타올라갖고 결국 탄핵이 되시고 구속이 된 거 아니겠어요? 야 그럼 한동훈 너도 녹취를 갖고 있다며. 그러면 이 새끼야 미리 알고 있었으면 미리미리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이 새끼는요. 다구라야 다구라. 대응 방법도 없고 이놈은 그냥 야당의 당대표입니다. 좌파들은 항상 팩트가 아닌 것 같다가 허위사실로 선동을 해갖고 지네들이 이루고자 하는 걸 다 이룬 다음에 미안해 그랬어?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런 짓거리는 우리 안 하죠. 팩트로 지어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한동훈이를 빨리 내쳐야 된다. 한동훈이라는 파티션이 가라막고 있어요. 이렇게 요거를 딱 치워야지만 이재명과 문재인을 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리고 아까 한동훈이 얘기했잖아요. 한동훈이 자신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더 감추려고 하다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너는 사형이야. 너는 끝났어 이제. 너가 인마 그 법무장관 때 2년이라는 시간 뭐 박근혜 대통령 조작으로 그렇게 구워 삶은 놈이 보수인사 수백여 명을 수천 명을 끌어들여 놓고 말도 안 되는 조작으로 수백여 명을 때려잡을 그 능력의 소유자 한동훈이가 아니 이재명 조국 문재인은 범죄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뭐 그냥 집어넣기만 한다 하면 되는데도 그걸 안 했어. 이재명도 마찬가지. 지금 얘가 뭐 검찰개혁 외치고 본인 억울하다 그러지만 아니 김영철 청문회 모해 위증교사 못 갈 수 없다. 국민의 세금을 들이고 막대한 시간과 인력을 투자해서 전 국민이 보는 청문회를 열어놓고 너 뭐 했냐? 정청래가 다 했다? 혀라고 자빠졌네. 지금이야 잘못했던 정청래를 까야 지금도 인마 법사위원장 하고 있잖아. 나는 전당대회 때 몰랐다? 다 그 좌파 국민이고 국민들을 이 바퀴벌레 취급하는 겁니다. 아니 모의 위증교사를 밝히겠다고 청문회를 열어놓고 이 김영철과
장시호에 위증교사 판결문을 줬는데도 국민의힘당에서 너네 증거 있어? 그런데 야 여기 있어 주문 됐네. 이거를 숨기고 은폐했던 놈이 이재명, 박지원, 정청래예요. 이놈들 때려 죽여야지 무슨 소리하고 앉아있어. 그래놓고 문재인하고 이재명이 무슨 검사 탄핵을 한다? 하라고 잡고 검찰개혁 아가리를 확고해놔야지.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